장두식입니다. 임영환의 전쟁사에서 제목은 땅굴 난징 성을 무너뜨리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땅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전쟁사에서도 지하터널은 자주 등장한다. 공성전에서 땅굴은 특별히 유용했다. 고대 아시리아의 전쟁화 부조 중에 성벽 아래가 땅굴을 파가지고 성 아래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는 또 장면이 있다. 수비하는 측도 이를 예상했는지 지하에 맹수를 또 풀어놓았다. 중국에서는 수비 측이 땅굴을 파는 소음을 감지하기 위해 대나무나 항아리를 박아 지하에서 나는 소음을 탐지하는 그 방법을 사용했다. 이때 탐지자로 청각이 아주 발달한 시각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터널을 탐지하면 위에서 폭풍물을 터뜨리거나 충격을 주어서 그 자체를 무너뜨렸다. 태평천국의 난때, 태평천국의 수도였던 난진성은 난공불락의 여세였다. 총군은 성벽 아래로 터널을 팠는데 적의 그 탐지를 피해 몰래 파는 땅굴이 아니라 대놓고 거대한 터널을 뚫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자동차나 기차가 들어갈 만큼 컸다고 한다. 성벽 아래로 깊은 지하에 크고 튼튼한 터널을 구축하니 수비 측이 탐지해도 무너뜨리거나 작업을 방어할 수가 없었다. 총군은 터널 안에서 폭격을 터뜨려 성벽을 아주 그냥 무너뜨렸다. 북한도 남침용 땅굴을 여러 개 팠다. 지금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땅굴이 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돈다. 오래전 민간인 탐사대가 활약한 적도 또 있다. 전쟁에서 지하 터널의 용도는 공성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병력의 배치와 이동을 숨기고 적을 기습하기에도 또 유용하다. 이오시마. 이오시마라고 하는 건 이오라고 하는 거섬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이오시마의 전투라든지 태평양 그 전쟁 말고 또 베트남 전쟁에서 이런 식의 땅굴을 그 해서 미군을 아주 그 괴롭혔었다. 하마스의 땅굴도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모든 전술은 완벽하지 않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대의 준비와 대응 전술을 연구해야 하고 난진성을 함락시킨 그 청군의 터널은 기존의 그 간행과 적의 탐지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반면 하마스의 그 지하 터널은 그 반대였다. 이스라엘은 대비를 철저히 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준비한 전술을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 이것이 이번 전쟁의 군사적인 교훈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그 전쟁이 일시적으로 휴전은 돼 있지만은 또 이 휴전이 끝나면은 다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수많은 민간인과 또 어린아이들이 다칠 것이 또 뻔한데 빨리 이 끔찍한 비극적인 전쟁이 끝나야 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죠.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많이 또 잊혀지고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전쟁 다 빨리 종식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